문화유산이란 이야기를 들으면 시간을 내서 찾아가 눈으로 보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게 될 것 같은데요. 경기도가 문화유산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박하나 기자입니다. 전국 최초로 문화유산과를 신설하며 문화유산 보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이렇게 문화유산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경기도가 이번에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도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존의 이제 단순한 답사나 체험 위주를 벗어나서 좀 더 다양화하고 도민의 욕구를 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활활활이라는 아이디어. 경기도 연천군에서 발견된 찰갑 유적지를 바탕으로 방문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활 쏘기, 승마 등의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공룡 허수아비 조형예술제. 허허 벌판처럼 느껴지는 천연기념물 제414호인 경기도 화성시 공룡알 화석지를 방문자들이 더 흥미롭게 느낄 수 있도록 공룡 조형예술제를 아이디어로 낸 것입니다. 문화유산을 보다 더 잘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또 이를 통해서 또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문화유산 정책이 보존에서 활용으로 넘어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이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까지 범위를 넓혀가는 현 시점에서 이번 공모전은 문화유산에 대한 시각을 변화하는 데 큰 구심점이 됐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해가지고 그것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하나의 운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문화유산의 진정한 보존, 그것은 이제 문화유산을 잘 활용해 더 많은 이들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경기GTV 박하나입니다.